전생에 남자였다가 현생에 성이 바뀌어 여자로 태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본인은 전생에 남자였을 것 같아요, 여자였을 것 같아요. 남자?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질문은 아주 형이 상학적인 질문이라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 또이 4차원 세계, 형이 상학적인 세계는 참 과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증명을 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믿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현생에 살던 습이 후생에 전해지고 또 전생에 살던 습이 현생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생에 남자로 태어났다가 현세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자로 태어났다가 또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윤회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생에 남자로 살았을 때 여자를 많이 밝히거나 괴롭히면 그 업에 의해서 그 숙제를 풀어보라고. 너는 여자한테 그런 빚을 많이 지었으니 네가 여자로 태어나서 그 심정을 느껴보고 그 공부를 해보라고 이 성을 바꿔서 하늘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 살면서 남자를 많이 상처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남자로 태어나서 그 아픔을 겪게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가 그 심정으로 살아보면서 그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성을 바꿔서 보내는 이유는 그 부족한 공부를 해보라고, 또 전생에 그 빚을 갚으라고, 즉 네가 잘못한 업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보라고. 그래서 대역을 바꿔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가장 가까운 전생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래 깜짝 놀랐죠? 제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 내 전생은 바로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에너지가 아니고 이 육신 에너지, 이 육신 에너지는 부모님이 바로 전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모습을 많이 닮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우리를 또 닮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전생이 있고 육신의 전생이 있는데 육신의 전생은 바로 부모님이 우리의 육신의 전생이다. 또 우리 후손들의 전생은 우리가 전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바르게 쓰고 바른 영혼을 갖추고 바르게 이걸 잘 써서 그 에너지를 후손한테 잘 전달될 때 좋은 에너지가 계속 영속성 있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후손들의 전생이기 때문에. 즉, 우리 부모님의 영혼의 기운이 내 전생의 영혼의 기운하고 만나서 한 세트를 이루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맑으면 내 전생에 살았던 선현 공덕의 전생 에너지, 영혼 에너지가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영혼이 맑고 바르게 살았으면 내 전생에 살던 그 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습, 나쁜 습. 그리고 좋은 기운, 나쁜 기운.
근데 그 기운들이 유유상종으로 좋은 영혼 에너지가 부모님 영혼 에너지하고 합성을 이루면서 나한테 긍정적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모님 영혼 에너지가 탁하게 되면 전생에 살던 그 탁한 에너지하고 부모님 에너지하고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탁한 영혼 에너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전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에너지가 후손의 전생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째는 크게 보면 우리 영혼 에너지는 전생에 살던 인과에 의해서 이 영혼 에너지가 오는 것이고 또 가깝게는 부모님 영혼 에너지와 육신 에너지가 나의 전생이 될 수 있으며 나한테 오는 것이고 또 나의 살던 습관이나 업이나 영혼 에너지가 후손한테도 영향을 주어서 하나의 전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의 모든 인과 업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탓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걸 후회할 수도 없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는 인생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거죠. 과거는 내 탓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얼마든지 개선시켜 나가고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인간 세계로 사람 몸으로 보낼 때는 가장 좋은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동물 소나 돼지로 줄 때는 업을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몸으로 줄 때는 네가 가장 새로운 전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후손들한테 새로운 전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면 내 전생, 그래야 후생으로 가면 내가 지금 전생이 되잖아요. 그죠? 내 전생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잘못 쓰게 되면 나쁜 전생을 만들어내고 잘 쓰면 좋은 전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 태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면 불교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현재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비관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어렵게 살더라도 나는 이게 전생의 과보이고 내가 지금 착하게 잘 살면 후생에 나는 좋게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좀 어렵더라도 그걸 너무 슬프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못 살고 빈민국이지만 그 영혼들은 오히려 훨씬 더 평화를 느끼고 삽니다. 그게 바로 전생을 믿고 현세를 믿고 후생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서도 밝힌 바가 있는데 전생을 알면 현재 내가 그 불이익 당하는 거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억울하고 불이익 당하는 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내가 이제 후생을 안다면 내가 그 지금 현재 얼마만큼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모습, 현재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바로 후생으로 그대로 연결되며 전달되기 때문에 현재 이 살아있는 이 모습, 현재 이 순간에 태어난 이 모습, 이 세상에서 사람 몸을 바꾼 이 모습,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아름답게 잘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